타자들이 이제 신입을 안 뽑는 거예요? 아니면 못 뽑는 거예요? 제가 볼 땐 없어서 못 뽑는 거예요.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. 아, 뽑을 사람 없다고. 일단은 그 지금 제가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10불불을 너무 못 한대요. 10불불을 못 한다는 게 최신의 모던 10불불 기능을 더 많이 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포인터 다루는 게 너무 미숙하다는 거예요. 기본기의 문제인데 10불불을 배워도 이거를 고레벨하게 접근해서 배우느냐 아니면 이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컨셉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포인터에 대해서는 특히 다루는 게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숙하다는 거죠. 그 얘기 하나랑 그래픽스 API를 뭘 하나 쓸 줄을 모르니까 다이렉트X 모르는데 어떻게 언리얼 고치겠어요. 반대로 뭐 기초만 하면 들어갈 수 있네요. 어떻게 보면 그렇죠. 기초가 탄탄하면 문제가 없죠.